모르겠어요. 아니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경주라고 하면 수학여행지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지금은 황리단길 같은 특색 있는 장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경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이런 한옥 스타일의 숙소가 흔하지 않으니까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죠. 한옥으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거기서 이색적인 매력도 많이 느끼시고 과거를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도 괜찮고 그 사진 찍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경주 이미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